가끔씩 콜라겐 챙겨 먹어. 진짜 다 먹어봤거든요. 한 팩으로 맛있는 음료처럼 섭취할 수가 있어요. 다이어터분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아메리카노 칼로리예요. 꿀잼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제가 또 제품들 많이 보여드리려고 이만큼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요즘에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우리 임치님들도 그렇고 꿀잼이님들도 그렇고 저한테 예뻐졌다라고 얘기를 진짜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한 두세 달 전에 거울만 봐도 너무 내가 못생겨 보이는 거야. 하, 얼탱이다. 이건 아니야. 내가 애 낳고 훅 갔나 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소소하게 좀 신경을 쓰고 관리하고 팁을 바꾸면서 최근 한 두세 달 사이에 정말 정말 피부로 느끼게 막 예뻐졌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제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한 세 달 전 사진이랑 지금 사진이랑 캡처해서 뭐 했어? 뭐 시술했지? 라고 할 정도로 뭔가 이때는 많이 이렇게 외모에 신경 안 쓰는 느낌? 지금 사진은 다르죠? 다르죠 여러분? 진짜 제가 주변 반응에서 느껴요. SNS 사진을 올려보면 알잖아요. 제가 예뻐지려고 노력한 꿀팁들이 어렵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 꿀잼이님들한테 제가 소소하게 하고 있는 꿀팁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작성하고 왔습니다.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저의 소소한 꿀팁들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사람이 처음 딱 누군가를 마주했을 때 가장 시선이 가는 부위는 바로 이 위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눈썹과 눈의 변화를 주는데 좀 집중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뭐 송충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정말 수검냉이 눈썹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어렸을 땐 이게 너무너무 싫었는데 나중에는 뭐 눈썹도 안 그려도 되고 좀 편한 점들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유독 짙고 숱이 많은 눈썹 때문에 촌스러워 보이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과거 사진과 지금 사진을 비교해 드릴게요. 저는 눈썹 모양만 바꿔도, 눈썹의 색깔만 바꿔도 사람의 이미지가 확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눈썹이 워낙 짙은 편이고 숱이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답답해 보이고 좀 고집이 세 보이는 그런 인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부드러운 인상으로 보이게끔 눈썹을 약간 염색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자 눈썹이 아닌 아치형 눈썹으로 쉐입을 바꿨습니다. 제가 만약에 자연인 상태로 눈썹을 정리하지 않고 있으면 지금의 한 1.5배의 면적 정도는 될 거예요. 그래서 얇기도 살짝 줄이고 산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눈썹 염색을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제품을 테스트하다가 최근에 써봤던 거 괜찮아서 좀 보여드릴게요. 엔트로피라는 제품이거든요. 올리브영에서 제가 구매를 했어요. 제가 쓴 건 좀 더러워져가지고 새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나 사왔고 이렇게 얘는 포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 6회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저는 한 달에 한 번 염색을 하니까 6개월 정도는 사용할 것 같아요. 용량을 조절하기도 쉽거든요. 1제랑 2제를 이렇게 섞은 다음에 금봉된 브러쉬로 쏙쏙쏙쏙 발라줍니다. 눈썹 염색을 하면서 진짜 중요한 건 수시로 확인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컬러를 스스로 찾아야 돼요. 너무 시간을 오래 도포하면 탈색이 돼서 빛에 반사됐을 때 눈썹이 없는 사람처럼 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한 2분, 1, 2분 간격으로는 계속 색깔 잘 나왔나? 이렇게 테스트를 꼭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눈썹 염색을 하면서 눈썹 염색하는 걸 릴스로 만들어서 인스타에 올렸거든요. 근데 그 공유하는 거 그게 1000건이 넘었어. 나처럼 송충이들이 많았나 봐. 눈썹 염색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미용실에서는 가격을 좀 지불해야 되기도 하고 요즘에는 미용실에서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셀프로 하는데 어렵지 않고 똥손이어도 할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둘째 낳고 머리를 싹둑 단발로 자르지 않았겠어요? 이제 출산 후에 내 얼굴에 얼태기가 와서 머리라도 잘라야겠다 라고 머리를 자르시는 분들이 저처럼 많으실 텐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얼태기가 와서 머리를 자르면 더 망합니다. 어느 날 둘째 낳고 너무 못생겨 보여서 나 안 되겠어 나 머리 잘라야겠어 하고 저를 잘 아는 제 머리를 오랫동안 해준 선생님 말고 동네에 있는 미용실을 급하게 검색을 해서 당일로 갔어. 진짜 충동적으로 갔어. 그 당시에 유행하는 스타일인 테슬 컷으로 머리를 잘랐어. 근데 선생님은 정말 예쁘게 잘 잘라주셨지만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한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미용실에서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집에 와서 그 테슬컷을 손질하려고 하니까 해본 적이 없는 거야. 머리를 무슨 머리를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미용실을 2주에 한 번씩 갔나? 그래서 이만했던 단발머리가 점점 침내러 가고 뭐 수치러 가고 염색하러 가고 결국에는 복구 불가. 더 얼태기가 심하게 왔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붙였어요. 자연스럽죠? 하나하나 이렇게 따서 머리를 붙인 거예요. 머리 감거나 손질하거나 이런 것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다만 이게 리터치 할 때가 되면 힘이 약해져서 얘가 이렇게 통째로 빠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집에 있는데 이게 머리가 이렇게 빠진 거야. 우리 성우가 이걸 들고 오더니 엄마, 엄마 머리 빠졌어? 엄마 어디 아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리터치를 받으면 돼요. 붙임머리가 제가 한 8년 전부터 다니던 샵이 있어요. 가로수길에 있는 이퀄 다이아몬드라는 붙임머리 전문 샵이고요. 제가 8년 동안 다니고 있는 미소 선생님, 미소 부원장님이 됐습니다. 원래는 선생님이었는데 8년 동안 내가 이퀄 다이아몬드에 못해도 창문 하나 난 것 같아. 정말로 제가 얼마 전에 요거 리터치 하러 갔을 때 제 옆에 좀 중년의 여성분이 계셨어요. 또 이제 우리 엄마도 그렇고 중년의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들 짧은 머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긴 생머리로 붙임머리를 하고 다니시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머리 잘라야 되나 고민하셨던 분들도 붙임머리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헤어 컬러를 좀 바꿨거든요. 항상 붉은기가 도는 염색으로 하다가 질감이 좀 느껴지는 매트한 컬러로 염색을 했는데 저는 훨씬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매트한 컬러로 하면 얼굴이 약간 어두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한 톤 업 시켜서 해야 되긴 해요. 붉은기가 들어갔을 때 얼굴이 조금 더 화사해 보이는 경향은 있지만 저는 이 매트한 컬러가 제 얼굴에 좀 분위기나 우아한 느낌을 더 낼 수 있는 컬러라고 생각을 해서 매트한 컬러를 했는데 훨씬 더 만족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뭐 드라마틱한 변화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게 저는 머릿결에서도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머릿결이 좀 좋으신 분들을 보면 관리 잘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머릿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저는 또 이게 붙임머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얘네를 뗐을 때 내 머리가 찰랑찰랑 예뻐야 되잖아요. 윤기 나오고. 그래서 계속 머릿결 관리랑 두피 관리를 해주는데 이런 이제 케어 제품들 이거는 제가 진짜 매일 통째 쓴 것 같아요. 이 두피 항산화 관리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얘 쓰고 있고 이거 오일인데 이 머리의 윤기는 트리트먼트도 중요하지만 이 헤어 오일에서 난답니다. 네, 다른 사람 모르지만 여기에 또 누구의 머리였을까? 꾸준히 오일이랑 이런 헤어 에센스 제품들 바르면서 관리하고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걸 또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4년 전에 올렸던 방송 메이크업 영상 보셨나요? 톤에 맞지 않는 베이스 메이크업, 진한 색조, 얼건 립. 제가 이렇게 하고 방송을 했었습니다. 흑역사 영상이나 지금이 훨씬 더 어려 보이지 않나요? 피부가 좋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예뻐 보입니다. 이 말에 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다 비싼 화장품을 쓰고 피부 관리를 받으러 다니고 이 피부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 피부에 있어서는 정말 진심인 사람인데요. 이 메이크업으로 만든 광은 좀 부담스러운 번지르르한 광이라면 속광은 약간 과일의 과즙처럼 되게 탱탱한 느낌의 투명한 광? 그래서 메이크업을 지우면 진짜 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메이크업을 하더라도 좀 투명한 느낌이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속광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피부에서도 맑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뭐 바르는 제품도 엄청 많아요. 요즘에 내가 자외선 많이 받아서 약간 이 기미 잡티가 올라오는 것 같다면 기미 잡티 라인으로 쫙 쓰고요. 내가 요즘에 좀 탄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면 탄력 라인으로 막 섞어가지고 쓰고요. 기초 제품들을 이렇게 제가 레시피를 만들어서 제 피부에 맞게 그때그때 넣어주고 사용하고 있는데 한 단계 치고 나가려면 여러분 이너뷰티 제품을 잘 챙겨드셔야 돼요. 저는 20대 때부터 사람들이 지금처럼 막 콜라겐을 막 챙겨 먹지 않을 때부터 저는 열심히 콜라겐도 챙겨 먹었고요. 뭐 비타민, 뭐 칼슘, 마그네슘 우리 몸에서 필요한 꼭 영양성분들을 정말 정말 잘 챙겨 먹었어요. 그래서 조금 덜 늙은 것 같아. 확실히 이게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이너뷰티 제품들 꼭 챙겨 드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출산 외에는 내 몸에 있는 것들이 다 쭉쭉쭉쭉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말 더 집중하면서 챙겨 먹었는데요. 콜라겐은 특히 우리 몸의 피부 세포를 70% 이상 구성하는 성분인데 매년 1%씩 줄어든대요. 혹시 콜라겐 챙겨 먹어? 안 먹어? 안 돼! 콜라겐은 진짜 꼭 챙겨 먹어야 돼. 콜라겐이 기초 체력처럼 꾸준히 피부에 컨디션을 올려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꼭 챙겨 먹어야 됩니다. 내가 사줄게. 오늘부터 먹어. 뭐 저는 콜라겐이 이렇게 정 형태로 나올 때부터 뭐 스틱, 액상, 뭐 젤리 진짜 다 먹어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가장 잘 먹고 있는 콜라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갔습니다. 또 광고까지 여러분들 덕분에 하게 됐어요. 제가 이 제품이 진짜 좋다고 생각했던 게 일단 이 콜라겐 함량이에요. 근데 여러분 콜라겐 제품 고를 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 아니야?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콜라겐은 많이 먹을수록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다다익선 함량이 높은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 제품은 함량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무려 40mg입니다. 이 정도 함량이 들어간 제품은 진짜 찾기 어려워요.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일반 스틱 콜라겐 제품들 있잖아요. 콜라겐 스틱 제품을 한 7, 8개는 먹어야 채워지는 함량인데 우리 그거 7, 8개 먹을 수 없잖아. 하루에 하나 먹기도 버거운데 이렇게 간단하게 한 팩으로 맛있는 음료처럼 섭취할 수가 있어요. 무려 콜라겐 40mg이요. 이렇게 빨대도 있어서 실제로 섭취할 때는 빨대로 쭉쭉쭉 빨아먹으면 되는 정말 편리한 섭취 방법인데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걸로 따보겠습니다. 약간 색깔 레모네이드 같죠? 너무 맛있어. 그 어떤 맛이냐면 애기들 요크루트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레몬즙 착착 조금 짜서 먹는 그 느낌? 콜라겐이 약간 텁텁하고 찐득찐득한 그런 맛이 있거든요. 냄새도 살짝 나는데 그 콜라겐의 약간 역한 냄새랑 그 찐득거름이 1도 없어. 이 한 팩에는 단순히 콜라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밀크 세라마이드도 함께 들어있어요. 세라마이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세라마이드는 피부의 겉을 좀 탄탄하게 해주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특히 우유에서 유래한 피부 보호 물질인 밀크 세라마이드, 이게 특허 성분인데 이 밀크 세라마이드가 들어있어서 피부의 겉과 속을 모두 동시에 케어해줘요. 이 콜라겐이랑 밀크세라마이드가 함께 만났을 때 진짜 시너지가 훨씬 좋대요. 피부랑 모발에는 비오틴이 정말 좋은 거 알고 계시죠? 또 비오틴은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제품에는 비오틴 하루 권장량 33배에 해당하는 함량이 들어있대요. 아, 이 조그만 하나 팩에 진짜 엄청 많이 들어있죠. 아니 그리고 제가 이거를 먹으니까 저 친한 쇼호스터 언니도 방송을 했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직접 나중에 구매해서 먹었대요. 쇼호스터 분들은 정말 좋은 제품들 많이 알잖아요. 근데 추천했다고 하니까 신뢰가 확 생기더라고요. 아니 아메리카노 한 잔 줄이고 기왕이면 콜라겐을 채우자고. 요즘에 또 더우니까 시원한 음료들 너무 땡기잖아. 그럴 때 이렇게 얼음 둥둥 띄어가지고 이 콜라겐을 넣어서 마시는 거야. 나는 얘가 너무 맛있어서 하루에 막 3, 4개 먹고 싶어. 한 팩만 먹어도 충분해요, 여러분. 아, 그리고 지난 영상이 흑역사가 소환이 됐으니까 말인데 제가 그때는 진짜 막 빨간색 립 바르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이렇게 누드톤으로 좀 은은한 컬러의 립을 즐겨 바르고요. 좀 오버립을 하는데 이런 립 펜슬로 이렇게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립 브러쉬로 스무징을 해줘요. 너무 입술 라인이랑 이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게, 오버립이지만 과하지 않게 은은하게 만들어주고 여기에다가 저는 포인트로 어떤 립을 바르던 립 오일을 얹어줘요. 탕후루 입술 아시죠? 광택감 있는 입술이 인상도 더 부드러워 보이게 하고 우아해 보이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엔통제 비우고 있는 찐템 클라랑스 립 오일인데요. 얘는 저는 시도 때도 없이 발라요. 저는 립글로즈는 찐득해서 싫어요. 생얼에도 나 아침 등원길에도 얘만 바르고 나가잖아. 고급스러워 보인다니까. 사람이 한 끗 차이로 예뻐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우아해 보이는 게 결국 이 윤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머릿결 윤기, 피부 윤기, 뭐 입술 윤기, 그리고 이너뷰티로 차오르는 속광까지, 속 윤기까지. 제가 세 달 전에 얼태기가 심하게 와서 극복한 좀 소소한 꿀팁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렸는데 진짜 윤기를 챙기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얼태기를 극복해 보니까 아 이제 방법을 알겠더라고. 하루하루 더 건강해지고 예뻐지자고요.
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제이로그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여러분들 많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정말 잘 먹고 있는 셀렉스 콜라겐 여러분과 함께 먹으려고 가지고 왔어요. 가격도 네이땡 쿠땡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최저가로 가져갔으니까 좋은 가격에 좋은 콜라겐 먹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두세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72개입이 가장 저렴한 구성이고 또 여러 가지 구성이 있으니까 더보기란에 확인해주세요. 마켓도 많이 사랑해주세요.